여러분, 그 플라세보 효과라는 거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을 주면서 위약이죠. 가짜 약인데 이걸 먹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먹는 분들이 거기에 믿음을 가지면 실제적으로 몸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세보 효과인데요. 이거보다 좀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마인드셋 효과입니다. 마인드셋 효과. 우리나라말로 얘기하면 사고방식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인드셋 효과는 플라세보 효과보다도 강력해서 이두 가지를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플라세보 효과와 마인드셋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라세보 효과는 한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갖는 순간에 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약을 줘도 이 약이 나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순간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플라세보 효과인데요. 마인드셋 효과는 사고방식 효과라고 해서 플라세보는 일시적인 거로 본다면 마인드셋은 조금 더 사고방식으로 굳게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하다 보면 그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판단이 한번 생기고 두번 생기고 세번 생기다 보면 나의 고정적인 가치관처럼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인드셋 효과인데요. 이 마인드셋 효과는 사실 플라세보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훨씬 더 장기적으로 가고 오랫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이 잘돼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고요. 마인드셋 자체가 잘못되면 그렇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마인드셋이 다른데 노화에 대한 사고방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축적이 되게 되죠. 그 어떻게 다르냐면 노화를 딱 떠올리는 순간에 사고방식이 좋게 된 경험, 좋은 경험에 의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좋은 경험으로 좋은 사고방식이 생기게 되면, 마인드셋이 생기게 되면 노화를 딱 떠올리는 순간에 이런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 노련함. 그러니까 노화가 되더라도 훨씬 더 삶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노련해지시고, 그 다음에 또 원숙함이 느껴지시고, 풍부한 경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이런 것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고요. 반대로 경험에 노화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으면 예, 노화를 딱 떠올리는 순간에 아 괴롭고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쓸모가 별로 없어지고 이런 식의 그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하나의 그 노화라고 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그 생각 습관이나 고정관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미리 조사했어요. 그래서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한 사람들을 자그마치 30몇 년 동안, 예, 3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봤더니,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긍정적이었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이쪽 분들보다 수명도 길었고요. 질병도 덜 걸렸고요.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굉장히 길었던 연구 결과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인드셋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세보 효과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우리의 마인드셋, 우리의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잡히면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더 생활을 할 수가 있게끔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마인드셋 효과입니다. 우리는 이 마인드셋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일단 뭐 질병도 그렇고요. 노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내가 마인드셋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나의 몸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마인드셋이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나빠지고요. 또 노화가 나이가 한살한살 먹는 것 그것이 정말 나한테 괴롭고, 몸이 더 아파질 거고, 힘이 없어질 거고, 쓸데 없어진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나쁘게 해준다는 거죠. 반대로, 스트레스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나고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노화, 나이가 들을수록 내가 더 원숙해지고 내가 더 충분하게 포용력을 가지게 되고 나의 정신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노화가 되더라도 건강하게 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마인드셋 자꾸자꾸 한번 있었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인드셋을 항상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